유반타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티켓을 끊은 다음에 이 노란 곳에 티켓팅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분데스리스트라세 역에서 유반을 타고 동물원역에 가서 페르가몬 박물관과 베를린 돔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U7입니다. U9이 어디 있는지 한번 다시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 저기가 있는 곳은 지금 베를리너 스트라세입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졸리시 가르튼 동물원에 가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반은 역을 아주 예쁘게 꾸며놓는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지금 역을 아주 빨간 벽으로 잘 해놨습니다. 정말 유반 타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가 타는 곳인 줄 알았더니 다시 U7에서 U9으로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여기 사람들이 정말 친절합니다. 물어보면 모든 걸 다 예약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하고의 차이점은 베를린 사람들은 영어를 잘한다는 겁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았었는데 이곳 베를린에서는 모두가 다 영어를 잘하고 잘 알아듣습니다. 자, 오슬로 스트라세로 저희는 갑니다. 정말 어디를 이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하철역이 양쪽을 보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사이드로 지하철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고 가는 곳이 가운데 통로가 있어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는데 이곳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드디어 유반을 타봅니다. 유반이 이렇게 생겼군요. 독일 유반은 처음 타봅니다. 자, 동물원역에서 내려서 다시 S반을 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S반과 U반은 이렇게 출구가 서로 달라서 다시 밖으로 나가서 S반 타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여기가 S반을 타러 가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오, 동물원역 앞에는 택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베를린 돔과 그리고 페르가몬 박물관 근처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강은 슈프레 강이고요. 슈프레 강에도 유람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참 베를린의 첫 번째 와서 교통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U반 타고 S반 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